비치성 치통. 발음이 어렵죠? 이게 흔히 말하는 원인 없는 치통, 충치 없는 치통, 치과에서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 치통입니다. 치료를 할게 없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일인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 루이빈 신경쇠사술이 오랜 임상 결과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료 후에 경과한 분들 경과 확인서를 쓰는데, 통계를 내보면은 1년 이상 지난 분들 대부분 50% 이상 본인이 증상이 개선됐다고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많이 좋아진 거죠. 치성이 원인이 뭐냐? 대부분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적인 원인 때문에 근육들이 관자놀이 측두근, 턱의 교근, 밑에 이복근이 과긴장하면서 이러한 신경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성 치통 대부분 측두근, 이복근, 교근에서 발생된다. 그리고 이 신경 자체의 문제, 3차 신경통에 의한 치통도 이런 비치성 치통에 해당됩니다. 근막성 치통은 측두근과 교근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측두근을 먼저 보면은 이 앞쪽의 측두근은 앞니 쪽으로 통증을 일으킵니다. 중간은 중원이, 뒤는 어금니 쪽. 이렇게 윗니에 통증을 일으키는 게 측두근이고, 이복근은 이 아래 턱의 뒷면에 붙어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귀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래 앞턱이 안쪽을 당기기 때문에 또 치아에 모종의 영향을 주면서 아랫니에 아주 불편한 치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귀밑의 통증도 같이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교근, 턱 밑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근육이죠? 씹는 근육. 이 교근이 힘을 주면은 이 통증이 생기면서 아랫니들이 또 아프고 윗니도 교근 때문에 아픕니다. 이러한 근육과 연관되어 있는 치통,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우선 신경 긴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긴장, 과도하게 긴장하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리고 누르면 아파요. 그렇게 굳어서 아픈 근육들은 여러가지 연관 통증, 이런 비치성 치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가 아프다고 해서 빼면 안 돼요. 빼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인이 되는 근육과 신경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죠. 3차 신경통, 너무 아픈 거예요. 3차 신경은 이렇게 눈가지, 상아까지, 하아까지가 있는데, 상아까지는 위의 피부와 위의 모든 치아에 분포하고, 하아까지는 아래쪽 피부와 아래쪽의 모든 치아에 분포하는데, 이 신경이 속 안에서 혈관에 의해서 눌리면, 눌린 부분에 통증이 생겨요. 근데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우리 병원 오신 분 정말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망치로 쾅쾅쾅 치는 것처럼 아프다. 이 신경 자체의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근본적인 이 위에서부터 혈관이 눌러대니까 아픈 거죠. 3차 신경도 그래서 혈관이 안 누르게 뇌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되게 아주 큰 수술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 대부분 혈관이 부풀어오르는 그런 뇌압이 상승한 증상과 연관돼서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뇌혈압, 혈관의 문제가 턱 근육이 긴장을 하면은 측두근, 교근 말고 이복근이 뒤에서 누르면서 뇌압 상승으로 인한 또 3차 신경통도 많이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경적인 이상도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 안면신경통, 3차 신경통으로 인한 치통을 가지신 분들도 루이빈 신경 전환술을 하면서
개선되는 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보통 50% 이상 개선이 되니까 이런 통증을 가지신 분들, 이게 턱관절 장애로 인한 이러한 근육장애 또는 신경장애가 이러한 지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충청 지통 그냥 치료를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 없다고 치료가 안 된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것이 턱관절 장애 때문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